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보도팀 박민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손잡고 IT와 자동차를 연결시켜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커넥티드카 대중화를 위해서 연구개발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현대차와 차량 IT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를 수신해 차량 안전주행과 연비 개선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신호등 정보를 현대차에 제공하면 현대차는 이를 활용해서 자동차 연비를 개선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대한 선행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인터넷으로 전달받은 도로 상황을 첨단 지능형 주행 제어와 연계해서 급 가속 및급 감속을 제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MOU를 통해서 서울시는 교통 상황에 따라 전기 모터와 엔진 구동 전환을 최적화시켜서 연비를 개선하고 또 안전성을 높이는 친환경 커넥티드카를 구현할 계획입니다.